네, 지금 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며시 연기가 나고 있고요, 지금. 젤라티스 완성했습니다. 이 데님 팬츠를 전사를 위해 한번 올려볼게요. 다리고 지져봐라. 바지도 완성이 됐어요. 너무 귀엽죠? 입어보고 싶어 죽겠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데님 리폼, 전사로 하는 데님 리폼 스타일링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블랙진으로 한번 리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리폼을 할까? 어떻게 리폼해서 스타일링을 할까?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한번 패브릭 페인트, 일명 이런 원단 위에 올라가는 또 물감을 또 따로 이렇게 팔아요. 다이론 패브릭 페인트를 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가까운 화방에서, 화방이나 문구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나가요. 조금 나가요, 조금. 그래가지고 이 블랙 데님 위에다가 이 화이트 패브릭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면은 또 다른 그런 색다른 느낌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또 리폼 작업을 네, 지금부터 또 시작해볼게요. 어떤 느낌을 갈 거냐면 이번에는 아까 같은 경우는 전사로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칼 같은 그런 느낌 탁탁탁탁 전사 탁탁탁 이런 느낌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약간 그런지한 느낌을 내볼 거예요. 좀 더 지저분하고 살짝 자연스러운 느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약간 우연성의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리폼을 해볼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붓을 이용해서 네, 리폼을 해보겠습니다. 열면은 오,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게 포스톤 물감 같은데 냄새는 되게 역해요. 살짝 진짜 그냥 패브릭 페인트여서 그런지 진짜 페인트 냄새가 나요, 실제로. 근데 이 패브릭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빨래를 돌렸을 뭐 아크릴은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그거와는 달리 이제 뭐 세탁을 하거나 뭐 물을 닦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미지가 있어도 큰 데미지 받지 않고 잘 이렇게 원단에 잘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패브릭 페인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리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이렇게 붓으로 찍어서 갈겨줄 거예요. 아까 지져버렸으면 이번에 갈겨버려. 아시겠죠, 여러분? 갈겨버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물감 찍어서 똑같아요. 아크릴 쓰시듯이 쓰시면 돼요. 갈겨버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보석이 나왔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아트워크 하듯이 이렇게 갈길 거예요. 이거 하실 때 중요한 게 집에서 하실 때 신문지 막 깔아놓고 하잖아요. 근데 신문지 깔아도 다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웬만하면 나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가서 하는 게. 갈겨주세요. 이렇게 막 갈겨서 벌써 느낌이 확실히 아까 그냥 솔리드였을 때, 무지였을 때 그런 블랙진보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되게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밖에 춤추면서. 갈겨라! 이러면서 갈기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만약에 약간 그 아기들 키우시는 어머님분들, 아이들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쵸? 벌써 거의 완성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앞판이.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진짜 그냥 튀긴 것처럼. 근데 이걸 일단 말려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바로 또 헤어드라이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블랙진이랑 그 컬러 그 대비가, 명도의 대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이 잘 보여요, 뿌린 게. 네, 다 말렸습니다. 다음에 뒷판을 똑같이 해볼게요. 돌려서 뒤도 같은 방법으로 갈겨버려. 네, 똑같이 갈겨버려. 오! 이게 약간 내 얼굴에 튈까 좀 무서워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게 양이 좀 적어요, 이게. 양은 적은데 좀 양에 비해서 좀 비싼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패브릭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4,000원. 그리고 이제 얘보다 좀 더 시원한 컬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골드나 실버같이 이렇게 펄이 들어간 컬러는 좀 더 비싸요. 이거 뭐 한 2배 정도? 근데 양이 좀 적어, 아무튼 간에. 예, 그게 문제예요. 25mm요. 적죠? 누구 코에 붙여, 25mm.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또 한 개 더 사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또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드라이기로 말려버려. 네, 말려주세요. 이게 말리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뿌리는 거는 갈겨버려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 말려버려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고루고루 말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그 까맣고 그냥 아무것도 없던 그 무지 그냥 블랙 진과는 다르게 또 다른 정말 간단한 기법으로 또 다른 이렇게 스타일이 또 완성이 됐어요. 보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과 함께 살짝 반항아적인 그런 디스토리드한 그런 느낌과 함께 펑키한 느낌까지 갖고 있는 이런 리폼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우리 제시카한테 또 한번 대볼까요? 제시카님 밑에를 한번 대볼게요. 대충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이게 또 와이드 팬츠여가지고 굉장히 트렌드예요 요즘. 아 너무 마음에 든대요 제시카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퀴영의 리폼 스타일을 감상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먼저 했던 이 중점 스타일 리폼은요, 먼저 일단 프린팅을 이용한 전사 기법을 통해서 좀 더 약간 영하고 키치한 어떤 그런 느낌을 내봤어요. 특히 이 세일러문 프린팅을 이용해서 좀 더 뭔가 장난기스러운 느낌과 함께 좀 더 그런 샤방샤방하고 귀여운 느낌을 네, 내보았던 전사 기법 리폼 스타일이었고요. 방금 한 리폼 스타일 기법은요, 바로 이 패브릭 페인트를 이용한 네, 이 어두운 블랙 데님의 리폼 스타일이었습니다. 좀 더 펑키한 느낌과 디스트로이드 진의 어떤 그런 성격을 보였던 리폼 스타일이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리폼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뷰티비스트의 퀴영이었습니다. 안녕! 우! 제시카도 안녕! 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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